일주일 넘게 충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가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류 계곡부터 하천도 저수지도 줄줄이 말라가고 있는데요. 수목도 늦가을처럼 누렇게 말라가면서 여름 풍경까지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30m 남짓 규모의 하천보 상류까지 통째로 마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고작 세수대야만큼 고인 마지막 물기에서 물고기들이 숨을 몰아쉽니다. 늘 어른 키만큼 차 있던 물이 빠지는 데는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를 비롯한 먹이 사슬이 줄줄이 떠나며 마을 풍경도 변해갑니다. 말로는 새도 안 와, 황새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큰일 났어 이거 난이 넘어감으로써. 일찌감치 말라버린 하류는 이미 잡초밭. 최상류 수원인 계곡도 거의 돌밭이 돼갑니다. 없는 물에 발까지 담그면은 더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오는 보는 걸로만 만족하고. 잔디로 뒤덮인 산 중턱 목련공원 전체가 마치 늦가을처럼 누런 빛입니다. 생명력 강한 잡초며 잔디까지 시들어 농촌은 물론 도심의 색채까지 바꿉니다. 옥수수가 선인장처럼 변하는 등 작물들도 일제히 낯설게 변해갑니다.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잎을 마는 등의 자구 현상입니다. 줄 물이 없잖아요. 갱단에도 하나도 없고 양수가 다 끌어당겨가지고 아예 물이 없어요. 겨울에. 가뭄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여름 풍경. 점점 한계에 다가선다는 자연의 알림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